윤석열 전 총장이 즉각 반경 모드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윤전 총장의 적극적인 대응은 시작된 겁니다. 홈뉴스 주제도 즉각 반경 모드라고 정해봤습니다. 여권에 윤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 뭐라고 대응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수신제가부터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가 매우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이 윤석열 총장 케이스하고 기준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데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율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면 오면서고 남이 하면 예.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총공세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윤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하라, 조국만큼 수사하라, 문제가 있다, 율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윤전 총장 측의 단호한 입장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 도 넘었다. 도를 넘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한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어요. 좀뭐 알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장모의 면책각서 의혹 관련해 일각에서 장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 당시 끄집어낸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팩트에 대한 반박이 있고요.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부인의 의혹 관련해 과거 3개월에 그쳤던 조국 부부 수사를 참고해보면 1년 3개월 더 길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수부가 얼마나 무모한지, 과거 정치 공작 행태와 별다르지 않다. 정치 공작 행태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특수부가 동원돼 1년 3개월 동안 혐의점을 못 찾은 사건을 새로운 수사팀으로 넘겨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망신 주겠다는 정치 공작. 김대엽 사건, 뭐가 다르냐? 다 막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치 공작. 굉장히 센, 그리고 적극적인 윤전 총장 측의 반박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공작.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뜻이죠? 아직 정치에 공식적으로 등판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윤 총장이 등판하자마자 가장 제기할 이제 여러 엑스파일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결국은 장모와 부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아니겠느냐. 이미 여권에서는, 범 여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털고 가겠다, 이런 이제 어떤 윤전 총장의 인식을 단면을 볼수 있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고, 결국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서 자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모 문제 관련해서 면책각서 때문에 2015년 사건 때 불이권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는 2012년 사건 때도, 그리고 현재 사건 때도 전혀 면책각서는 아예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장모보다 더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권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업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병원 운영을 독점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부인 관련된 수사 문제인데, 그건 이제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다. 과연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모습이냐,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나 본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금 여권에서 계속 윤석열의 공정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에 등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하나 반격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자신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가 펼쳐진 겁니다. 본격적인 대권이 일찍 대권판이 시작됐다라는 분석 보도도 있습니다. 여권의 타겟은 명확해 보입니다. 윤전 총장 본인보다도 윤전 총장의 아내와 윤전 총장의 장모, 즉
윤 전 총장의 처가 쪽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그쪽 수사는 공정하냐라는 타깃이 명확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를 알긴 아느냐 수사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 공작이다라고 강하게 맞선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교했습니다. 요 대목도 참 흥미로운데 조국 수사 10배 이상 우리 처가를 뒤지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장모 관련 사건은 몇 년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황희석 고발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수사하는 것에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 판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아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수사는 3개월 아내의 수사는 1년 3개월을 끌고 있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성윤 검찰이 조국 수사 우리들이 조국 수사했던 그 3개월 수사보다 처가 수사를 10배 이상으로 더 싹싹 뒤지고 괴롭히고 있다 이게 정치 공작 행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윤 전 총장의 발언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고심해왔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실제로 보면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어쨌든 조국 수사 때의 행태나 지금 현재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수사 행태가 바람직한 행태냐. 물론 뭐 양비론적인 관점입니다만 어쨌든 윤 전 총장도 바로 직전에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조직에서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관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뭔가 지지라든지 비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들이 일방향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윤 전 총장도 그런 것을 감내할 시간이 오고 있다. 있기 때문에 비판과 반박을 할 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나는 뭐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나는 뭐 우리 장모는 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할 것은 하고 뭐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비판해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윤 전 총장 측의 이 처가와 관련된 문제 제기, 범 여권의 문제 제기는 일찍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뭐 그런 시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형성 과정이야 뭐 제가 네.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김진애 의원의 자문까지 나왔던 그런 대목이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저 때쯤 하서부터 이제 법 여권에서 윤 총장 측의 처가 문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의 구체적인 반박이 오늘 처음 나온 건데 특히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잘 아시니까 정 변호사님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조국 수사 때처럼 공정하게 안 했다라는 여권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 수사 때 10배 이상으로 탈탈 뒤졌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이 맞는 겁니까? 제가 수사는 옛날 검찰 시부할 때 몇 달 해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윤 총장이 저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 입문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직전 전직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법원 판결 7월 2일 날 나오니까 그 판결 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저는 장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가 사위가 뭐 펀드에 뭐 잘못했나 그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사위가 하는 것까지 어떻게 장인어른이 그걸 하느냐 마찬가지로 사위가 장모님이 뭐하느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핵심은... 봤을 때 장모님이 뭘 했느니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전직 거의 최고위급 검사로서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1차적으로 언제 문제가 됐었느냐. 2015년경에 이제 문제가 돼서 장모님하고 같이 그 공동이사장이나 이렇게 병원을 경영했던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장모는 빠져 있었죠. 그때 그 윤석열 총장이 당시 고위 검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2015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그 징계를 받고 뭐 대구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좌천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이제 검사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과연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까? 아무리 윤 총장이 후배들한테 신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하는 선배의 이야기가 먹힐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든 생각이고 그때 상황을 지금 체크해 보신 거군요.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장모가 기소가 돼서 3년 구형을 받았는데 기소가 언제 됐느냐? 작년 11월 24일인가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럼 작년 말이면 어떤 때냐? 뭐 윤 총장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상 최초의 식물 총장. 그러니까 식물 총장이면 뒤에 다른 동물 총장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텐데 그 식물 총장이 과연 그 윤 총장 관련해가지고 장모 관련해가지고 총장이 자기 장모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소가 됐을까? 기소가 됐다라고 해도 3년씩이나 구형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 총장이 그런저런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 조금 뭐 마음이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점잖게 대응한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예.